저는 과감하게 혼자 살아라 한번 나와서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다 보니 많이들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만추도 힘들어지다 보니 너도 나도 연애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찾으시는 분들의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만남은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미혼자 10명 중에서 8명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만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고 정말 연애를 안 하실 건가요? 코로나 블루로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그래도 좋은 사람과 인연이 돼서 연애를 해서 삶의 활력을 이럴 때일수록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방언니가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연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 세 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소개팅 장소의 변화.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들이 단축되다 보니까 예전에 식사를 해서 하면서 만났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이제 카페 같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카페 역시도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은 차에서도 만남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남을 정해드려도 일정 같은 거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외로 남성분이 이제 여자분이 좀 일정을 미루자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다가는 만남을 못할 것 같으니 제가 여성분의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에다가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여성분의 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첫 만남을 하셨는데 희한하게 그 여성분이 그 남자의 그 적극성이 너무 좋아 보였고요. 예전에 그 20대의 감성이 되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가 좀 겨울이었거든요. 남자분이 또 센스 있게 그 차 안에 왜 이 엉따라 그래서 엉덩이 씻을 때 따뜻하게 데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남자의 센스를 자기가 볼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까지 따뜻해진 기분. 거기에 또 남성분이 테이크아웃까지 해서 커피까지 이제 사가지고 간 거죠. 감성 플러스 남자분이 또 마음에도 들었기도 했지만 그 적극성.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 현재 9월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분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코로나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전쟁이 다 일어나도 애 낳고 다 결혼하잖아요. 적극적이고 마음만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든 다 이겨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남성분 저는 봤습니다. 아, 멋있는 남자죠. 두 번째, 데이트 방식의 변화. 요새는 이제 극장도 많이 못 가잖아요. 공공장소도 많이 못 가. 이렇다 보니까 혼자 사는 남녀들이 유리한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오면 혼자 사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에를 못 데려가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살게 되면 집에 데려가서 같이 뭐 요리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집에서 얼마든지 요새는 볼 수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대화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더 빨리 서두르는 커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언니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돼서 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진짜 괜찮겠다 싶어서 빨리 결정하게 됐어요 라는 커플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30대 중후반인데도 혹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혼자 살아라 한번 나와서 기회가 있어야지 연애도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직곡 데이트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집중하기.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빠를 뿐만 아니라 취미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뭐든지 같이 함께
함께라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대화의 시간도 길어지게 된 거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진 거예요. 뭐 회식이나 이런 자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싸울 일도 좀 적어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데이트를 즐기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뭐 공원이나 뭐 바깥에서 오붓하게 또 저녁에 시간 내서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같이 걷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정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빨리 물러가서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저의 바람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나는 만남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여도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시는 분들은 잘만 살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사랑으로 극복해냅시다. 지금까지 한방언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